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직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. 뭐든지 성실하게 할 자신은 있어요. 몇 군데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요. 한번 지원해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뭐 자산관리나 금융이나 뭐 이런 쪽, 그리고 IR이나 IPO나 이런 쪽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. 안 해보셨어요? 어떤 업무로 내가 지원을 할지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결정을 하셔야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성장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얼만큼 축소시키고 좀 간략하게 작성을 할지가 결정이 되거든요. 제2의 인생은 그 전반전에는 자녀 키우고 뭐 여러 가지로 나의 어떤 뭐 성향이나 즐거움보다는 그냥 경제적인 거에 매진을 했다면 좀 나의 그 감성, 보람, 또 뭐 취향 이런 거를 조금 만족시킬 수 있는 직업을 좀 찾아서 일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 다 자기가 원하는 걸 찾기 바랍니다. 지금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중장년들이 거의 49세 평균적으로 퇴직하는 통계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직이나 전직 그리고 직업 전환에 대한 욕구가 필요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. 이 행사에서 좋은 인재를 원하는 기업과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우리 중장년 시민들이 매칭이 많이 돼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